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와이즈 경제연구소 차용주 소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아, 오늘은 자동차주에 대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어제 실적 발표가 있었으니까요. 네. 자동차주. 예전 같으면 자동차 이야기만 하고 끝낼 텐데 이제 반도체 얘기까지 좀 함께 그렇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현대차의 1분기 실적을 보면 선방했다는 평가가 맞을까요? 깜짝 실적이라는 얘기도 있고 양호했다는 얘기도 있고 선방이라는 얘기도 뭐 있고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맞는 것 같습니다. 뭐 어차피 기대감이 컸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뭐 과거 같으면 이게 서프라이즈다라는 단어가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이 미묘한 단어 차이를 잘 보셔야 됩니다. 삼성전자도 9조 중반대 실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서프라이즈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언론사들이나 애널리스트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그냥 호실적 정도다라는 거죠. 8조 후반을 생각했는데 9조 중반이 나왔는데도 그런 반응을 썼고 지금 현재 현대차 같은 경우도 약 1조 7천억이라는 어마무시한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96%라는 어마무시한 실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서프라이즈라는 단어 쓰기를 다소 좀 주저하는 느낌을 좀 지울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선반영돼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어찌됐든 현대차가 지금 잘 나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뭐 제네시스 같은 경우 현재 지금 대형차 시장에 있어서 이게 영업이익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런 것 같은 경우 현재 지금 뭐 3개월에서 6개월 기다려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다양한 SUV 차량들 이런 것들도 현재 지금 선방하고 있죠. 과거와 다르게 현대차 같은 경우 이렇게 시내 지나다니다 보면 이게 뭐 자동차에 그렇게 크게 관심 없으신 분들은 쓱 지나가면 이게 새로 나온 차들은 외제차인지 국산차인지 모델이 별로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그런 네.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러한 것들이 현대차에 대한 선호도가 늘어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자동차는 가격에 민감한 게 아니라 모델에 민감한 그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마음에 드는 모델이 할인을 안 해주고 2,300만 원 비싼다 하더라도 그 2,300만 원을 싼 자동차로 가는 분은 단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네. 오히려 2,300만 원을 더 주더라도 자신이 마음에 드는 차로 가는 오히려 몇 천만 원을 더 주더라도 가는 네. 그런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현대차 입장에서 본다라면 앞으로도 더욱더 승승장구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합니다. 희한해요. 집을 살 때도 사실은 좀 깎아서 살려고 그렇죠? 몇 천만 원 깎아서 예. 살려고 하는데 차는 또 좀 마음이 여유롭게 예. 뭐 몇 백만 원, 천만 원 정도야 이렇게 하면서 지를 그렇죠. 때 지르자. 오히려 이런. 집이 더 오래 사는 것 같은데 자동차는 꼭 좀 그런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삼성전자는 실적 발표 전에 1분기 실적이 뭐 10조 원까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좀 실적도 전망치가 높아지던 네. 상황이었고 현대차는 사실 좀 뭐 우려감도 있었습니다. 자동차 반도체 관련한 네. 내용인데요. 일단 실적이 어쨌든 전년 대비해서 이렇게 좀 급증을 했는데 이게 단순한 기저효과로 봐야 될 것인지 아니면 추세적으로 이런 급증하는 실적이 이어진다고 볼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 실적이 1분기가 잘 나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게 자동차뿐만이 제가 이제 비교해드리는 것을 잘 봐주셔야 됩니다. 지금 자동차 얘기를 말씀을 드리지만 산업 전반에 관한 것들, 지금 삼성전자도 예를 들었던 것처럼 이게 지금 기저효과냐, 기저효과라는 것이 전년에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올해 조금만 좋아져도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는 효과인데요. 이런 효과냐, 아니면 현대차가 추세적으로 좋아지느냐라는 부분들이죠. 이러한 부분들을 보면 앞서도 잠깐 언급드렸다시피 저는 추세적인 변화가 좀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뭐 새로 나온 자동차 아이오닉 5라든지 기아차의 EV6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테슬라를 누르고 현재 지금 국내에서 어마무시한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특히 고무적인 것은 이번에 판매 실적의 상당 부분을 글로벌 판매량들이 회복을 했다라는 겁니다. 네. 과거 현대차 주가가 좀 맥을 못 추었을 때 중국 시장에서 고전했을 때 결국 중국의 SUV 시장을 못 읽고 세단으로 승부했다가 큰 고배를 맛보긴 했었는데요. 지금 현재 현대차 같은 경우 자동차가 이렇게 잘 팔리고 있다라는 것들 지금 제네시스 같은 경우 6개월을 기다리면 기다렸지 제네시스급의 뭐 벤츠라든지 BMW로 가시는 분들 뭐 일부 있으시긴 하겠습니다만 대부분은 기다린다라는 거죠. 우리
우리가 진짜 뭐 여담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돈을 더 주고 기다리기까지 한다라는 것들이기 때문에 네네. 그러한 부분들을 보면 이 추세는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사실 자동차에 기대하는 바가 크긴 합니다. 네. 예, 앞으로 이제 뭐 혁신이 있을 때 사람들이 네. 얼마나 환호를 하겠습니까? 네. 예, 돈 더 주고 기다리니까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당장의 단기 실적을 봤을 때는 차량용 반도체 부족 현상이 좀 복병이 된다는 얘기가 네.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당장 이달부터 일부 공장들 현대차 같은 경우 가동 중단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렇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고질적인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반도체를 제가 딱 세 가지로 구분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범용으로 반도체라고 하는데 우리가 삼성전자가 만드는 메모리와 비메모리 반도체, 이거는 PC에 들어가는 범용적인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DB하이텍이 만드는 각종 우리가 뭐 카메라라든지 전자밥솥이라든지 이런 데 냉장고에 들어가는 반도체, 특수용 반도체고요. 그다음에 이제 IA라든지 이런 데서 만들고 있는 차량용 반도체. 이게 각기 다 다릅니다. 한쪽에서 만들 수 있으면 이쪽에서도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아닙니다. 그렇게 보셔야 된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세 가지 반도체가 다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여력이 있으니까 차량용 만들면 되지 않느냐? 삼성전자가 만들기에는 규모도 작고요. 굳이 삼성전자가 만들 만한 요소도 전혀 없다. 차량용 반도체는 차량용 반도체끼리 싸우고 그다음에 팹리스 반도체는 팹리스끼리, 삼성전자 영역은 삼성전자 영역끼리 이렇게 구분되어 있다는 것들이죠. 따라서 이렇게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수요 부족은 당분간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요. 이런 것들이 현재 지금 뭐 어부부 반도체라든지 일부 반도체 회사들이 공장을 그런 쪽으로 전환하겠다라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에 대한 물결들이 좀 나타나겠죠. 오죽했으면 바이든 대통령이 현재 지금 뭐 다 불러들여서 얘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면 앞으로 이런 공급 부족 사태는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고, 자동차 근데 생산 차질이 있는다 하더라도 결국 수요가 뒷받침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큰 이슈가 되는 것들은 아니다. 기다리시는 것은 6개월 기다리는 걸 7개월 기다리는 정도지 그렇다고 해서 선호도가 바뀐다? 그것은 또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네. 현대차의 주가를 보겠습니다. 뭐 지금 우리 대형주들이 이 시가총액 14위 가운데서 포스코를 제외하면 사실 좀 약간 박스권에 눌려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죠. 현대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어제 종가 기준으로 현대차가 22만 6천 원대인데요. 최근에 이 박스권의 움직임에서 변화가 앞으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조금은 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네. 좀 분명은 일어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쉽게 이게 주가를 내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봉상으로도 현재 딱 걸쳐 있는 상황인데 주봉의 이동평균선을 깨고 내려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20주 이동평균선이죠.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현대차, 그렇지만 과도한 기대를 나타내기에는 또 어폐가 있다. 현재 지금 실적들이 좋게 나오고 있는 것들도 선반영돼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너무 그렇게 단기간에 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차량 시장에서 여러 가지 업황 내용들을 좀 알아봤는데 네. 기대감은 차량용 반도체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관련한 종목군들이 좀 움직임이 있는데요. 차량용 반도체 시장에서 주목할 것 뭐가 있을까요? 차량용 반도체를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을 보면 아직까지 딱 차량용 반도체를 집중한다 이런 기업이 좀 없어요. 이게 좀 아쉽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몇몇 업체들 차량용 반도체를 지금 생산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워낙 작고요. 차량용 반도체 들어가는 부분도 워낙 어마무시하게 많기 때문에 지금 뭐 일부 뭐 SFA 반도체 같은 경우는 검사 장비를 만드는 업체들이고 뭐 그렇기 네. 때문에 앞으로 수요는 늘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네. 주가가 너무 선반영돼 있다라는 면도 일단은 조금 조심스럽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차량용 반도체뿐만 아니라 여러 반도체들의 부족 현상이 나오고 있지만 또 SK 하이닉스의 주가는 13만 원대 초반까지 또 밀려 내려와 있네요. 오늘 자동차 실적에 대한 이야기 하고 있는데요. 이슈 관련 브리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나은 캐스터입니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차량용 반도체 품귀 현상이 조금 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자동차 업계 실현도 조금 더 길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반도체뿐만이 아닙니다. 차량에 들어가는 고무, 이 고무도 품귀 현상을 빚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최근 증권 업계에서는 10년 만에 고무 슈퍼사이클이 왔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고무 관련주, 나아가서 타이어 관련주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금호석유입니다. FN 가이드에 따르면 금호석유는 올 1분기 매출액이 1조 6천억 원, 영업이익은 4,400억 원대로 전년 대비해서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기대치를 충족한다면 영업이익 기준 사상 최대 실적입니다. 금호석유의 사업 부문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합성 고무, 합성 수지, 기타 이렇게 나뉘는데요. 합성 고무 부분에서 매출 비중이 41%가량을 차지해서 가장 큰 부문을 차지합니다. 자, 여기서 주력 제품인 타이어 등의 범용으로 쓰이는 이 합성 고무 업황이 개선되면서 큰 실적을 나타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번에는 MB 라텍스가 금호석유의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 라텍스는 합성 고무 제품 중에서도 이 변방 제품으로 취급받던 제품인데요. 코로나 사태로 위생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MB 라텍스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고 그에 따른 가격 급등으로 실적 개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올 한해 연간 기준 최고 실적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금호석유 이에 따라 DB금융투자에서는 목표 주가로 42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종목입니다. 이번에는 효성첨단 소재입니다. 자동차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타이어 수요도 늘어나고 있고요. 타이어에 들어가는 타이어 코드 수요도 늘고 있습니다. 타이어 코드는 자동차의 승차감이나 안정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자동차 내부에 넣는 섬유 보강제를 말하는데요. 이 타이어 코드도 없어서 못 파는 상황이 됐다고 하니까 실적을 견인하는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 효성첨단 소재는 수소차 연료 탱크의 핵심 소재 탄소 섬유 시장도 선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실적 기대감이 확대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1분기 영업이익 증가율은 111.5%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예, 키움증권에서는 목표 주가 54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이번에는 진짜 타이어 관련주 넥센타이어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넥센타이어는 올해 매출액이 2조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2019년에 가까운 매출 회복세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북미와 유럽 지역에서 교체용 타이어 수요가 회복되고 있고 체코 공장에서 적자폭이 축소됨에 따라 기대받고 있습니다. 또 이 전기차 확산으로 타이어 업체들의 평균 판매 가격이 높아질 개연성도 있다는 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예, 넥센타이어가 연일 주가 오름세를 지속하면서 전거래일에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8,820원의 거래를 마감했는데요. IBK투자증권에서는 목표 주가로 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자동차 관련주 중에서도 고무 관련주, 또 타이어 관련주 확인하셨습니다. 네, 고무 업황 슈퍼사이클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네요. 자, 다음 자동차 관련 질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기업들 보시면은 요즘 지배구조 개선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차뿐만 아니라 뭐 모든 대기업들 그렇죠. 지배구조 개선할 것이라는 네. 내용들 나오고 있고요.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현대 엔지니어링 IPO로 인해서 이게 좀 가속화될 거란 얘기가 있어요? 지금 현재 젊은 총수분들이 그 전면에 나서면서 지배구조 개편에 나서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 총수가 작년 하반기 때 이제 총수가 되셨죠. 여기에 이제 LG라든지 한화, 한진 이런 쪽들이 젊은 분들이 이제 총수로 나서기 위한 지배구조 개편을 지금 하고 있죠.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 현재 지금 지배구조 관련해서 재판이 이제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과거와 다르게 단순하게 무리해서 경영권을 승계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룹사들이 경계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결국 현재 지금 현대 같은 경우도 정의선 회장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기 위해서 현대 엔지니어링 지분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상장을 통해서 그것을 조금 지분을 좀 늘려 나가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지금 키에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다양한 그룹들이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키에 대한 종목들이 지금 현재 삼성 같은 경우 삼성물산이 키였다라면 현대차 그룹은 현대 엔지니어링이 키가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그 전에 이제 조금 다운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글로비스가 그 역할을 했다라면 이제 엔지니어링이 키가 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자동차주 가운데서 최선호주 꼽아보겠습니다. 사실 뭐 대형주들이 지금 많이 눌려 있습니다. 현대차 기아도 마찬가지고요. 네. 23만 원, 8만 원대. 통찰력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어떻게 이걸 보고 대응을 해야 될 것인지 많이들 답답하실 거예요. 기다리시느라고. 저는 뭐 예. 기아차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히려 뭐 다 아는 종목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네. 수가 있겠습니다만 예, 예. 지금 현재 기아차 입장에서 본다라면 앞서 현대차도 모아가는 전략, 기아차도 네, 모아가는 전략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제 뭐 고무라든지 반도체라든지 뭐 다양한 종목들이 튀고는 있습니다만 네. 이런 것들은 좀 중소형 단위고요. 결국 이런 것들은 트레이딩 능하신 분들은 괜찮습니다만 지금 좀 진득하니 사서 묻어두겠다라고 한다라면 현대차라든지 기아차를 모아두
잡아주시는 전략이 저는 유효하다. 특히 기아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률이 140%가 넘을 정도로 어마무시한 실적을 달성하고 있고 네. 현재 업계 소식에 의하면 아이오닉5보다 EV6, 동일한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는 EV6에 대한 개념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지금 제가 업계에서 들은 얘기는 현대기아차들이 자연적인 그 퇴직 인원들 외에 신규 인력에 대한 것들을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렇게 된다면 자연 퇴직 인력이 3년 내에 약 7천여 명으로 기아차만 놓고 보더라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단순하게 7천억 원에 대한 영업이익이 늘어난다라는 거죠. 그러한 부분들 그리고 자연 감소되는 인원 대비해서 생산성은 늘어나고 이렇게 늘어난 생산성이 영업이익에 개선되게 된다라면 우리가 장기적으로 자동차 시장은 열려있다. 물론 경쟁이 격화될 것은 사실입니다만 네. 거기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는 것도 긍정적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대표적인 고용산업이기도 한 자동차 쪽에 뭐 지금 퇴직 인원을 말씀해 주셨지만 앞으로 미래에 또 고용 효과가 좀 적을 수 있다는 부분도 그렇죠. 얘기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인건비가 줄어든다는 것은 기업의 실적에는 긍정적인 내용입니다. 기아 그리고 현대차까지도 모아나가는 매수 전략, 분할 매수 전략 가능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